KBTV 주간 예고. 기자에게 모진 말을 듣고 있는 갑순을 본 하수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흔들리고 싶다. 진지한 하수의 모습에 갑순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편 재수는 다혜와 함께 금식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데 우리 갑순이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난다. 여관 앞에서 영수와 옥신각신하던 세미는 달려오는 트럭에 몸을 칠 뻔하고 대신 세미를 구하려던 영수가 다쳐 쓰러진다. 영수가 뭘 어쩌는데? 사고 전화를 받은 옥경은 성일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뭐라?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간다. 거기 어디야? 이때 영수는 하반신 출혈이 심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황금 나 정기준 마침내 가리오는 그 자신이 정기준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 이도와 논쟁을 벌이게 된다. 지혜를 가지면 쓰고 싶으신다. 무엇을 위해 쓰겠는가? 욕망이다. 그것이 왜 지옥이냔 말이야. 모르겠는가? 한편 밀본의 은신처를 발견한 채윤은 가리온의 정체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밀본이었다니 이런 비련막을 뿌리 깊은 나무 내 손으로 풀어줬어. 1일 드라마는